하나, 둘, 셋. 더쇼 촬영 현장이고요. 더쇼는 첫 방이죠. 오늘 약간 좀 테크차 느낌으로. 그래서 테크차. 신발 제 신발이. 힘들게 아시다시피. 가지가 빠졌네요. 잠깐만. 제가요 어제 아웃돼서. 안녕 에이티니. 지금 갤릴라 끝내고 이제 왔는데요. 제가 지금 땀을 좀 많이 흘려가지고 얼굴을 지금 못 보이고 있어요. 갤릴라 오늘 응원해주는 우리 티니 분들 너무 고맙고, 이제 이어서 또 옷을 갈아입고 나머지 섹터원 무대도 열심히 한번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원 의상으로 만나요. 하나, 나도 볼로 사진 좀 찍어줘. 셀카 모드. 오늘 이 옷은 섹터고요. 고정해가지고. 그 윙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지금 이제 섹터원 산업을 하러 가고 있는데, 또 오랜만에 또 안경을 썼어요. 아마 이번 차기에서 처음 쓰는 건데 에이티니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픈 게 아니라 목이 잠긴 거예요. 잠은 안 잤는데 요즘 계속 수시로 잠기더라고요. 광고 찍고 계시네요. 에? 그런 거를 약간 광고 느낌으로 약간 공개해가지고. 송투 님이 산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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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안녕 섹터 갔다 올게요. 안녕. 네, 오늘 이제 이렇게 에이티니가 응원해 주셔서 섹터원을 또 재밌게 쓰고 봤는데요. 아직 오늘 저희가 할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홍준영, 성화 형과 여상이 MC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4호 녹화라서 몇 번 무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에이티니가 있다면 행복한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알고 싶어. 네, 형아 오늘만큼의 형아 강지 출격입니다. 네, 여상이랑 같이 껴가지고 MC하는 형인데 제가 그냥 오늘 하루 일당 받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돌 하면서 진짜 MC 하고 싶었어요. MC가 제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이거 하자마자 저 하겠다고 제발 시켜달라고. 팀장님이 단톡방에다가 MC 누가 하고 싶냐고 올린 순간 형이 바로 저 할래요 라고 하더라고. 진짜 꿈이었어요. 아무튼 잘하고 올게요. 가장 달콤한 알람 댄스바로 여러분 댄싱감을 환하고 물어버릴 스페셜 MC 캡틴 강지 홍준영, 큰강지 성화입니다. 큰강지 윤호. 대장지 여사입니다. 잘생겼다. 벌써 안 봤는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섹터 산호까지 끝내고 잠시 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쉬다가 끝나고 4호 녹화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힘을 내서 또 이렇게 또 체력을 보충 잘 했다가 또 찍어야겠죠. 그러면 저희는 또 만나요. 안녕. 이제 저희는 산업을 다 마쳤지만 팬분들이 또 저희를 기다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또 생방송에서 저희 무대를 잠깐이라도 보여드리러 올라갑니다. 안녕. 쇼츠의 주인공은? 그렇지. 와, 야 이겼다. 저희 이번 게릴라 활동 이렇게 또 저에게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에이티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네, 감사, 감사. 네. 여상씨. 네. 한마디 해주세요, 에이티님. 네. 예, 에이티님 분들이 평소에 이제 도쇼에서 제가 직접 우리 에이티즈한테 상을 전달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소원이 풀렸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에이티님, 진짜. 에이티님 너무 재밌어. 어떻게 해? MX1한테 파이팅 한번 하자. 에이티님 분들 사랑하는 만큼. 자, 둘, 셋. MX1 파이팅! 내 마음속에 에이티즈 있다. 네, 오늘 에이티즈의 쇼 챔피언 네, 첫 게릴라 무대를 준비하러 오늘 왔습니다. 네, 오늘도 활동한 지가 둘, 셋, 넷. 지금 되게 이른 새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에이티니가 이른 새벽에 와주신 만큼 저희가 무대 위에서 열심히 멋있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쇼 챔피언 산옥 현장. 현재 시각 6시입니다. 오늘은 6시인데 오늘의 산옥은 6시인데 오늘 되게 예쁘게 나오네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또 산옥을 한번 또 맛깔나게 하고 산옥 갔다가 잠깐 쉬고 저희 또 섹터하고 또 VCR 찍고 컴백 주니까 한번 바쁘게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화요일! 우!
새벽 6시 52분 저희가 6시 산옥이었는데 아침 일찍 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도 일산이 가까운 곳은 아닐 텐데도 멀리서 너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해주면 안 되냐? 이제 사전 녹화를 이쁘게 멋있게 잘 찍고 이제 생방송으로 섹터원 수록곡 무대를 보여드리려고 이제 리허설 준비 중인데요. 그리고 또 오늘 또 특별하게도 이제 우영, 성화, 윤호, 홍중인과 MC 스페셜 인터뷰로 또 나가게 돼서 또 저희의 곡 소개를 또 감사하기도 하는 시간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허설 잘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섹터1을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가 1위 후보에 올랐어요. 에이티니 분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사랑을 주신 덕분에 그래서 오늘도 최대한 열심히 무대를 보여드리고 에이티니 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티스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힘내보자 그럼. 안녕. 아, 안 꺼졌네. 여기는 저의 고향 일산입니다. 일산 MBC고 오늘은 이렇게 호피 의상을 입었습니다. 섹터원 호피 의상을 입었고요. 오늘도 정말 좋은 결과가 있다면 에이티니 분들이랑 한 번 더 나눴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아, 이게 무슨 일이야! 드디어! 느낌이 좋아요. 진짜 이번 주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에이티니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좋은 성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와 이번 컴백 너무 너무너무 기분 좋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네. 아주 큰 원동력과 동기부여를 얻었네요. 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에이티니가 저에게 좋은 선물 주신 것만큼 저희도 정말 더 좋은 선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도 이렇게 자랑스러운 에이티니한테 걸맞는 에이티니가 되도록 아주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에이티니. 고마워요. 이번 활동 앞으로 남은 기간도 우리 재밌게 한번. 에이티니 분들이 앞으로 너무 행복해 주시는 게 그게 제일 기쁘더라고요. 맞아.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에이티니, 네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아, 저 MBC 어디 빡할까요? 좋아. 둘, 셋. MBC 어디? 화이팅! 예. 게릴라. 네, 오늘은. M 카운트다운 첫 방 1챔도 세트가 대박이었는데 M 카도 세트가 대박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확인해보니까 멋있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겟레디 쇼트.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선곡 마쳤는데 어떠세요? 일단 M 카운트다운에서 또 이렇게 멋있게 네, 빨간색 세트도 잘 맞춰서 해주셔가지고 되게 강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유튜브 라이브에서 옷자랑을 조금 했는데 네.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아 뭔가 이게 저희가 첫 의상이자 마지막 의상이에요. 아 진짜요? 네, 이 의상이 아니야. 나스테 언젠가 한번 입을 수 있어. 이제 몸이 이 정도로 관리가 돼 있어야 돼. 제가 이렇게 완장을 오늘 이렇게 싹 했는데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윤호 씨가 그 막사 때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손을 이렇게 딱 올리는데 이때 의상이랑 합이 중세시대 기사 당장이 저는 거의 키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아 난 오늘 좀 그게 안 되는 민기가 진짜 민기 파트가 가을 날이 가면 갈수록 멋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너무 뿌듯하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가에서 산옥 마치고 네, 이따가 섹터원 무대도 오니까요. 아 근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갑자기 있으니까 중학교 때가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밤의 감성이 올라오는 이유가 잠을 못 자서 그런 겁니다. 섹터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Back to work. 저희는 지금 엔카운트다운 생방송을 앞두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엔카운트다운에서도 섹터원 노래를 하게 됐는데 오늘은 조금 딱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하죠? 자, 좀 오늘은 좀 색다르게 볼로타이를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고 섹터원 어떻게 보면 음악방송 마지막 무대가 될 수 있는 오늘이 울산 때 하죠? 제 말이요. 울산 비방이야 근데. 아 울산 비방이래잖아요. 자 그러면 비방 받아요. 파이팅하고 1주차 에이티니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오늘은 2주차 비하인드로 나간대요. 뭐 사실 엠카는 첫 주인데 2주차 비하인드로 나간답니다. 생방송 인터뷰 가야 돼서 저는 멘트 정리를 한번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네, 우리 보면 또 섹터 1을 하러 가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섹터 1 엔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걸 해야 엔딩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멋있게 보고 갈까 아니면 조금 귀엽게 보고 갈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한번 이번에 멋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저번엔 귀여운 걸로 했고 안 지웠나?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이제 저희 인터뷰랑 녹화 네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기다렸어요. 여튼 오늘 앵커 방송이 끝났습니다. 이벤트 네, 방송이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에이티니. 저번 주에 뮤직뱅크를 시작으로 벌써 이제 한 주가 돌았는데 너무 좋네요. 그 에이티니를 직접 무대할 때마다 이렇게 앞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이따가 또 이제 뮤직뱅크의 팬 165분이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준비할 동안 전부 다 저희의 폴라로이드 그 사진을 다 받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들어가지고 팬분들이 엄청 좋아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저의 시그니처 포즈거든요. 마치 햇빛이 쏟아지는 나한테 쏟아지는데 그걸 약간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좀 가리는 그런 포즈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포즈를 받으신 에이틴이 정말 오늘의 행운 맥스입니다. 대한 녹화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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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이제 다음에 찍을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위 후보여서 인터뷰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의상은 브라운 자기인데 이제 흰색이나 검정색 바탕이 브라운이 포인트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살색이 브라운이기 때문에 보여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홍중이 형이 오고 있어요. 우리 1위 후보된 거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 진짜 이번에 1위를 두 번이나 벌써 해가지고 맞아 후보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1위 하는 것도 기쁜데 에이티니 분들이 1위를 우리가 함으로써 기뻐해 주시니까 그걸 네. 보고 싶어서 1위를 하고 싶다. 에이티니 분들 유뱅 1위를 너무 맞아 처음 해보잖아요. 네,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해보고 싶어요. 오늘 3시간 분 수상소감 만약에 1위 하게 되면 김치국을 맛있는 걸 수도 있지만 네 3시간 한번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준비를 좀 해주세요. 아 그럼 제가 열심히 준비해보겠습니다. 올라가면은 머리 하얘지니까 오늘은 3시간 하는 걸로 좋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하는 동안 이제 이건 형한테 맡길게요. 아 저희 오늘 이따가 K-콘 지금 오프닝송 녹음 있거든요. 맞아요. 녹음 너 몇 번이야? 나 5번. 내가 5번인데? 나 4번. 5번 너 6번인데? 아 저 6번이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목이 제가 진짜 지금 말할 때 진짜 안 나오는데 무대 올라가면 또 나옵니다. 또 신기하게 꽤나 목을 많이 써야 되는 랩임에도 불구하고 잘 나오더라고. 목 관리도 몸 관리도 잘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홍중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단 1위의 주인공은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이렇게 아니 오늘 그리고 또 방청 아니 너무 많이 들어와 주셔서 본방 때 진짜 꼭 1등 하고 싶다라는 걸 너무 했는데 발표되기 전부터 ATM들 이렇게 막 점수면서 오 막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우리는 이제 책임감을 갖고 네. 열심히 천천히 드리고 있고 이렇게 우리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돼요. ATM분들이 오케이 그러니까. 저희 1위 팬덤 에이티니에게 어울리는 아티스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에피소드! 헤이! 고마워 에이티니! 예스! 팬분들도 고마워요! 네 리허설을 하기 전에 싫은 이게 왜 먹냐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 은근히 음악방송에 잘 보이는 네, 음료라서 은근히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먹으면 맛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이티니도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실론티 에이티니 무대 올라갔던 게 참 다 같은 느낌으로
흑백으로 처리해주세요. 함성소리 넣어주시고 그냥 불러 처리해주세요. 오늘 이 무대를 하나씩 푸시겠습니다. 무대를 푸시면 안 되죠. 차 그거는 차, 그 포샷. 잡혀가요 그러면 무대를 푸시면 어떡해요.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반들하지 않나요? 여기에 잘 보이게 하는 특별한 비밀이 있는데 그거는 영업 비밀이에요. 오늘 이제 음악 중심이 이제 저희가 게릴라 처음으로 생방송하는 날인데요. 아까 카메라 리허설 해보니까 이 밑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카메라거든요. 음악 중심에 밑에 있는 카메라 좋아하는 카메라 제스처할 때 멋있게 나와서 재밌게 활용할 수 있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메라인데 그 카메라 한번 제가 오늘 잘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TMI! 내일 오전에 염색을 하러 갑니다. 드디어 이 크루엘라 머리가 이제 이 반반 머리로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TMI라 저는 오늘 메이크업 여섯 번째로 메이크업을 했고요. 또 하나의 TMI라 저는 점심으로 초밥을 먹었고요. 오늘 음악 중심 끝나고도 이제 팬사인회도 있고 이제 또 많이 또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그 팬들이랑 되게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좋은 하루를 많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뻐? 미안해. 오늘 미안해. 제가 그 명절날만 되면 문어스케 외할머니가 해주시는 문어스케 진짜 페이버릿이거든요. 저는 다리보다도 몸통을 좋아하는데 얘가 몸통이 더 크네. 색깔도 잘 익었어요. 분홍색이 삶았을 때 색깔이거든요. 김치면 나는 무너지지 않나. 또 대사비 때 곡을 민기한 공개 하지 않습니까? 고민이라고. 고민 있을 때 저한테 와주셨는데 리즈 시절의 민기를 한번 다시 표현해보자 해서 곡을 썼는데 사실 긴장돼요. 이게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쓰고 하면 어려워서 좀. 안녕하세요, 잔입니다. 지금은 안에서 제가 이걸 찍으려고 했더니 저희 편집해 주시는 분께서 자 잠시 이 모두들 조용히 해주실게요, 사진 씨 영상 찍을게요 해가지고 모든 분들에게 제가 관심이 쏠려버린 바람에 밖으로 나왔는데 밖에도 지금 만만치 않게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튼 편집점을 잡으려고 합니다. 난 문어, 너는 오징어. 신발요? 잘 갔다 오겠습니다. 둘, 셋, 네백선집. 안녕하세요, 에이치입니다. 네, 드디어 오늘 음악 중심이 끝났습니다. 우후. 아, MC세요? 네, MC. 보모 대장. 네, MC여. 좋았다, 그거가 내 스타일이었다. 오 대장. 대장. 네, 아무튼 오늘 또 이제 음악 중심을 또 잘 맞췄는데 2주차를 달려가고 있는 우리 윤호 씨 한번 소감 한번 해주실래요? 가을을 헷갈리는 컨셉입니다. 제가 이번 솔직히 활동 자체만으로도 너무 우리 에이티니가 네. 진짜 열렬히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이것에 보답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저희는 무대에서 더 아낌없이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파이팅이고요. 네, 성화 씨. 네. 네, 잘생기셨네요. 너무 네, 1등을 받은 것도 좋지만 1등을 받고 오히려 더 기뻐해주는 우리 에이티니를 보니까 정말 이래서 1등을 받는 보람이 있구나라고 뭔가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맞아요. 성화 씨도 아까 못한 얘기 한번. 이제 기회를 주시는구나. 아, 네. 사실 많은 에이티니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 1등 너무 축하하고 해서 저희가 아, 아니에요. 에이티니 분들 덕분이에요 라고 하면 에이티니 분들이 다 아니야, 너네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열심히 할 수 있던 이유는 사실 에이티니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많은 사랑과 서포트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까지 가능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게릴라 안무 처음에 쳤을 때는 아 이걸 진짜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하루하루 무대를 하면 할수록 저희가 받는 응원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다티니 덕분입니다. 네, 다시 한번 에이티니에게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럼 에이티니 계속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인가에서 봐요. 내일 인기가에서 봐요. 안녕. 인가와.
들.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신촌동 SBS 인기가요 현장입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무대는 사운 오카를 해놔서 지금은 생방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음악 중심 무대를 촬영하러 산호카로 울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에이티즈가 울산도 가니까 울산에 만약에 계신 에이티즈분들이 있으시다면 내일 많이 많이 오셔서 저희 게릴라 무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기입니다. 네, 저희가 2주차 인기가요를 왔는데 제가 딱 이날을 기다렸거든요. 나 2주차 산호를 했을 때 좀 많이 괜찮게 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 영상이 빨리 뜨면 저도 빨리 모니터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오늘 한번 재밌게 또 무대 즐기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인기가요 그 매점을 갔는데 또 생일을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매점에서. 그래가지고 선물을 또 주셨어요, 뻥튀기를. 이 영상을 통해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스테이지 1위. 네, 오늘은 인기가요 2주차 마지막 날인데요. 저번주에 이제 사후 녹화를 에이티분들과 다 마무리를 해서 오늘 이제 생방송에 무대까지 했는데요. 되게 오늘도 오늘 하루도 에이티의 힘찬 응원 덕분에 저희 사후 녹화 그걸 보니까 되게 잘 나왔죠. 그래서 좋은 하루인 것 같고 또 팬사인회 가서 또 에이티분들과 또 즐겁게 소통하고 좋은 추억을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인기가요도 너무 재밌었어요, 에이티. 안녕. 이제 인기가요 녹화가 끝이 났고요. 이제 에이티니를 보러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안녕, 에이티니. 인기가요 끝.